안녕하세요. 저는 로드 FC 여직원 여미호 고나솔 문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훈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아, 저는 그냥 이거 들고 하나요? 네. 체육관에서 이제 일하면서 수업하고 또 시간 내서 또 뭐 선수부 훈련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근데 경력에 비해서 인터뷰를 많이 안 하셨죠? 네, 저는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 아닙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낯설어요. 아니,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왜 안 시켜주십니까? 체질이 아닌가 봐. 아니야. 인터뷰 체질이 아니야. 평소 문재훈 선수한테 궁금하셨던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몇 번 오셔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문재훈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자신의 매력을 한번 어필을 하셔보겠습니까? 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밤에 팀이었네 이런 건가? 저의 매력은 그러게 내 매력 본인 생각이 더 없으신 어렵네요. 거예요? 어렵네요. 아 근데 인기가 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너무 잘생기시고 그래서 잘생겼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많이 못 듣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합을 엄청 멋있게 하시잖아요. 성격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지 네. 화끈한 스타일인지 좀 그런 걸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좀 화끈하게 하고 싶었고 좀 올라가면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해요. 좀 화끈하게 하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지난 그 8월에서 경기 이기고 네. 김민우 선수를 지목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좀 그 경기가 성사됐어요. 사실 김민우 선수를 지목한 거는 작년 4월이었어요. 4월에 시합 뛰면서 다음 상대로 누가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가 김민우 선수라서 김민우 선수랑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8월에는 이기고 나서 좀 챔피언 도전에 빨리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준 선수를 거론했는데 이윤준 선수가 먼저 타이틀 샷을 먼저 받는 바람에 이번에 김민우랑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원래 이제 로드 FC에서 뛰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게 저 몰랐는데 4년 됐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보통 선수들이 밑에 잘 안 봐요. 위에를 보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김민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진짜 드물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우 선수가 전체적으로 저보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어떻게 보면 실력도 더 좋고 그리고 하는 스타일이 화끈한 또 타격전이다 보니까 하면은 그냥 저도 같이 한번 화끈하게 타격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김민우 선수를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시합보다는 재밌는 시합을 하고 싶다라는 저 나름대로 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시합이 그냥 이런 선수 잘해줘야 돼요. 로드 FC에서 감사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전 아닌데 이분들이 잘해주죠. 네. 뭐 상관은 없는데 별로 잘해주시겠죠. 예. 그래 그 아래에서 계속 이제 신인 선수들이 치고 네. 올라와요. 특히 벤턴급이 정말 많잖아요. 로드 FC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벤턴급이고 그 아래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좀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은지. 요즘 신인들 보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화끈하고 다들. 투지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리고 좀 더 할 수 있을 때 빨리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 됐어. 세심한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하고 싶 챔피언에 도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진짜 긴장하고 준비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실력들이 다 일취월장해가지고 금방 가만히 있다가는 따라잡힐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계속 문재훈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게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네,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헤어, 투톤 헤어. 네. 네, 본인의 직접 선택하신 머리인가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좀 권해주신 머리인가요?
제가 그냥 저는 머리 바꾸는 거 좀 좋아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파마를 많이 했었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가라앉다 보니까 파마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그냥 좀 확 색다르게 좀 염색 해보고 싶더라고요. 좀 노란색으로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잘라내고 예,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할까요? 제가 저한테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기는 샷보다 재밌는 샷을 추구하는 선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가 이기든 지든 KO를 하겠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막상 시합에 올라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기려고 하지. 근데 약간 문재인 선수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롤모델이 되는 파이터가 있나요? 롤모델? 예.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운동하게 되기까지는 고미다카노리 네. 그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고 프라이드 보면서 그 선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팬이어가지고 그 선수처럼 싸우고 싶었고 그 선수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더 해야겠다라는 그전에는 좋아는 했지만 해야겠다는 마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운동을 해봐야지 저렇게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파이터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아요. 뭐 UFC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하게 보는 게 그 맥그리거 예 맥그리거 같은 되게 여유를 가지면서 잘 싸우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그래서 그 자신감도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싸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또 있습니다. 이제 적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파이터로서는 적은 나이가 아니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화끈한 시합을 하다 보면 자기 몸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부담 많이 돼요. 네. 요즘 많이 맞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화끈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이제 서른이 되고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하잖아요. 네, 네, 네. 문재훈 선수는 언제쯤? 저는 결혼은 아직 좀 저한테 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운동이 너무 좋고 또 체육관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보다는 좀 체육관이랑 운동에 좀 더 하다가 한 서른 중반쯤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여자친구는 없으시죠?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자친구. 네. 현재는 없고 네. 미래는. 미래는 생각할 사람이 있고 생겨야겠죠. 아니 혼자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도 없고. 홀로 평생을 보낼 수 없으니까 생겨야겠죠. 지금 네.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딱히 없어요. 네. 그 체육관에 있잖아요 여자 네, 회원들. 맞아요. 많죠. 네. 그 회원들이랑 어때요? 그냥 친하게 지냅니다. 네. 그 그런 데서 네. 눈여겨 보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그런 자리에서는 또 회원으로 만나다 보니까 회원과 스승으로 만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감정이 아, 생기는 긴장하셨어, 게. 긴장하셨어 이거 계속 지금. 계속 만져봐야 돼. 긴장하지 말고. 읽으세요, 저. 편하게. 네. 네, 아 손이 떨리네 갑자기.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이상형을 제가. 좀 이렇게 어필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상형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눈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다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체육관이 예전에는 강남에 있으시잖아요. 어디 있으시죠? 강남 삼성역.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수준이 높잖아요. 이 얼굴이 이쁘거든. 성형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눈이 높아지는 것 같죠. 야, 예전에는 진짜 뭔가 있어. 외모만 보거나 뭐 이런. 뭐 한 부분만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좀 외모도 보지만 또 운동도 좀 할 줄 아는 여자 그리고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 다 보다 보니까 좀 만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네. 이기면은 네. 어떻게 생길 것 같나요? 금방 또 글쎄요. 만들고 싶으면은 만드실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나요? 그런가요? 남들은 남자들은 그런가 보네.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파이터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네. 여성들한테 1위 그건데 인기 CEO던데요, 1위는? 2위던데요? 그래서 돈 많은 파이터 아닌가요? 아, CEO구나. CEO시잖아요. 그러니까 CEO와 아. 격투기. 그거는 UFC 선수나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또 이상한 말씀하시. 아니 안 되던데. 근데 어떤 네. 여자분 좀 괜찮은지 어필하시면 이거 보고 아마 적극적으로 대시하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고 그냥 서로 마음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네, 그 CEO 여자. 얘기가 나와서 네. 되게 부끄러워. 네, 아 부끄럽네 이런 얘기. 약간 남자다우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격이. 아, 어때요? 사업적으로 좀 소질이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관 운영하시면서? 사실 저는 사업적으로는 소질이 없고요. 저는 체육관에서 이제 남들 가리키고 하는 걸 너무 너무 즐거워요. 그게 네, 남들 가리키고 같이 운동하고. 잘 되시지 않아요? 뭐 잘 그래도 초반보다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뭐 체육관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또 제가 또 체육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수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적성에 맞고 사람들 가리키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게 좀 즐겁더라고요. 저는 체육관을 하면서 그래서 예. 수업도 알았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성실한 네. 아이콘이어서 네.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시합 기다리면서 계속 쉬지 않고 이제 몸을 네. 네, 스타일이. 아 제가 원래 좀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제가 운동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옛날 태권도부터 했는데 제가 좀 몸을 많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좀 많이 푸는. 긴장을 많이 하신다. 요즘 긴장은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몸을 시합제로 몸을 많이 풀잖아요.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합제로 몸을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좀 몸이 좀 잘 안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들 막 30분 뭐 줄넘기 뭐 3라운드만 해도 땀 남자들 땀 뻘뻘 나잖아요. 저는 30분 동안 막 체력 운동해야 그래야 좀 땀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몸에 열이 그만큼 늦게 나서 막 옷도 많이 껴입고 운동하고요. 좀 그렇게 해서 몸을 많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뭐 잠 많이 자요. 네. 잠자는 걸 좋아해요. 또 그래서 푹 자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또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막 일요일 같은 날 푹 자고 나면은 빨리 월요일 돼서 운동하러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처럼 예, 푹 자는 편입니다. 근데 많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가끔 외롭다 생각도 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좀 심심할 때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시합 준비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좀 시합에만 집중하느라고 외롭고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뭐 시합 없을 때는 이제 주말 같은 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주량이 그쵸? 주량은 드실 것 같아요. 잘 드실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먹고 그냥 소주 두 병 정도? 네. 그럼 많이 먹는 건가요? 아 기본 정도. 왜? 술 잘 몰라요. 술 잘 드시잖아요. 저요? 네. 아 지금 말술이라고 얼굴 쓰는 거. 얼굴이 말같이 생겨가지고 말술이 아니 술 잘 마실 거예요. 나중에 두 분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괜찮겠다. 왜? 두 분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른데요. 아, 그런가? 남자다우시잖아요. 아 여자 아, 여성스러우신가요? 아, 그건 아닌데. 그럼 네. 다음 만나서 술 먹으면 챔피언이 사는 건가요? 그쵸.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형님이시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형이 사야 된다는 건 바뀌어야 돼. 이런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형이 먼저. 그다음에 이제 네. 아우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1차는 내가, 2차는.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하루에. 2차는 분식집에서 먹고, 1차는 이제 참치 이런 거 먹고. 우리 집에서. 아. 1차 우리 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집 괜찮아 좋아. 알겠습니다. 네. 집 잘 살. 편안하게. 아니요. 아, 진짜. 네, 편안해서 집이 편안해. 쉬우시니까. 넓지 않고 편안해. 네, 좁아 편안해. 네 좋아요. 되게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영상 편지를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고맙다 그동안 뭐 네. 해줘서 고맙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누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 고맙다고 하라니까 또 이제 그동안 말 많이 못했는데 이제 옥타곤 대표님 옥타곤 멀티짐 우리 같이 저랑 같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용우 대표님 항상 저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요. 지금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체육관 또 매니저님이 있어요. 진경이 누나랑 이용우 대표님이랑 진경이 누나라고 매니저님이 결혼한 사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좀 됐거든요. 네, 두 분 너무 항상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혹시 이런 것까지. 닭 좋아하세요? 굳이 좋아하지. 네, 뭐 얼마 안 돼요. 뭐 꺼내서 보여드려도 되나? 아, 그래도 안 된대. 액수가. 네, 제가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벤턴급 또 타이틀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뭐 그거는 뭐 당연. 네. 제가 이거 질문할게요. 죄송해요. 기루 형이랑 샵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케어 당했잖아요. 네. 멋지게 케어 당했어요. 리벤지 하고 싶으신 마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기루 형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막 리벤지 하고 싶다 이러진 않은데 그래도 챔피언 벨트를 가져야 된다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싸워야 된다는 아닌데 꼭 리벤지 하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꼭 리벤지 해야 된다기보다 챔피언이 돼야 된다면 싸워서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챔피언은. 그러니까 싸워서 네. 한 명밖에 안 된다고. 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상이 옥타곤 짐에 네. 계속 무한 반복될 텐데 네. 이제 회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네, 깔끔하게 끝나는 걸로. 네. 네. 제가 체육관 지금 두 개 하고 있는데 안양이랑 강남. 예. 네, 역시. 예. 있으시다니까 예. 장난 아니니까. 예,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거. 예. 돈을 더 벌려고. 예, 더 벌려고. 있는데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 부자 되려고 하는데. 예. 네. 예, 아무튼 예, 회원님들 너무 제가 시합 준비한다고 요즘 많이 못 봐드리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시합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그때 저희 이렇게 껴도 되나요? 살짝 네? 살포시 껴도 되나요? 아 예, 따로 연락 주세요. 네. 따로 만난대요. 따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힘드실 텐데 연습 때문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드 FC 여직원 여미호, 권하솔, 벤투컵 파이터 문재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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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